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고 독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반응하는 물질이 뭘까요? 아토피를 일으키는 가장 많은 물질. 1위가 진먼지 진드기, 2위가 곰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곰팡이는 여름에 조금 더 계절성을 띨 수는 있겠죠. 근데 진먼지 진드기는 계절성이 없어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 CF 같은 거 보면 진먼지 진드기를 퇴치해준다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강아지들한테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 진먼지 진드기의 그 각질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진먼지 진드기가 강아지의 피부에 닿았을 때 보이기 때문에 죽어서 다 없애야 되는데 사체가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피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는 모든 직물에 다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물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방석 그리고 만약에 소파가 직물이거나 아니면 침대 이런 데 조금씩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집안에서 있는 그런 직물에서 자고 뒹굴고 하면서 아토피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침대에 올라오지 말게 하고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석은 다 빼세요. 그냥 방바닥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피부가 조금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위, 아토피의 원인 2위가 곰팡인데 우리 그 주방이나 목욕탕 가면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곰팡이에 아토피 증상을 보이는 아이라면 이제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단 과정이 이래요. 가장 중요한 건 가수분해된 알러지 사료를 음식 알러지 사료를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음식 알러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음식 알러지가 아니면 아토피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야, 이제 그러면 아토피는 사실 상당히 좀 힘들어요. 사람도 아토피, 난치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낫지가 않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라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좀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스테로이드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도 가격이 저렴한데 그리고 효과가 정말 좋은데 부작용이 좀 있어요. 잘못 쓰면. 우리 너무 겁을 먹는 면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건 평생 관리해야 되는 게 아토피인데 너무 오랫동안 먹으면 몸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었고 면역 억제제는 스테로이드보다 효과는 떨어지면서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두 개를 합친 약이 나왔어요. 효과는 스테로이드 같은데 가격은 면역 억제제인 약이 나왔는데 가장 지금까지는 안전하고 오래 먹어도 되는 약인데 조금 비쌉니다.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약도 되게 비싸니까 그러면 약을 먹으면서도 이걸 같이 하면 좋고요. 약을 못 먹이더라도 그래도 이거라도 하면 좋아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알러지성. 음식 알러지도 그렇고 아토피도 그렇고 간지러움증이 느껴진다는 건 결국 염증이 생긴다는 건데 염증이 생기면 피부 장벽들이 다 벌어져요. 그러면 이 피부 장벽 염증을 줄여주고 이 피부 장벽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오메가3와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3는 소염작용,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고요. 오메가6는 피부세포가 벽돌이라고 치면 그 벽돌 사이에 붙여주는 시멘트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벽돌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들 피부에는 다 세균이 살아요. 원래는 이 벽돌들이 장벽으로 막고 있었는데 벌어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러지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피부가 맨날 뒤집어져요. 벽돌이 벌어지고 세균이 들어가고 그러면 뾰루 지나고 간지러워서 긁고 상처 나니까 그 사이로 또 세균이 들어가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문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피부에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유산균이 이런 알러지성 질환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죠. 강아지들에서 유산균만 먹어서 좋아진 적을 저는 한 번도 없긴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조금은 증명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
분들 조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러지 질환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피부가 조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목욕할 때 조금 너무 싼 샴푸보다 수분 보충해 줄 수 있는 샴푸, 오트밀이 들어있거나 약간 특별하게 수분을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샴푸를 쓰시거나, 아니면 피부에 뿌려주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보습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조금은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알러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알러지로 접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간지러워한다고 무조건 알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균성 피부염일 수도 있고요, 뭐 모낭충일 수도 있고요, 곰팡이성 피부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고, 아닌 게 밝혀져야지만 우리가 알러지에 알러지라고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알러지 질환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치료를 할 때 훨씬 더 보호자분들이 잘 치료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러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이제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